안녕하세요. 소담공방의 공예작가 나경희입니다. 프랑스 자수 스티치 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 노즈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운 불륜 스티치를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장미를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불륜 스티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요령도 생기고 스티치도 고급지게 나온답니다. 불륜 노즈 스티치는 동그랗게 불리운 스티치를 놓아주면 장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작은 불리운 스티치 두 개를 놓아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원을 그려주세요. 중앙 부분을 체크해 주고요. 중앙을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삼각형 중앙에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바늘키를 최대한 얇게 실을 두 가닥으로 반을 접어 네 가닥을 만들었어요. 고리가 없어서 시작은 짧은 땀, 새땀, 떠서 시작을 할게요. 프렌치 노트 하나 놓고 여기는 짧게 잘라주고요. 삼각형을 불리온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감는 건한땀뜬 만큼 감아주세요. 엄지로 살짝 잡고 바늘을 잘안 빠지면 살짝 한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빼세요. 그럼 쉽게 빠져요. 불리온 스티치 놓고요. 두 번째 면에 불리온 스티치를 놓을 때 먼저 놓은 스티치를 살짝 겹치게 놓아주세요. 살짝 겹쳤어요. 살짝 겹치게 놓아야 장미잎이 살짝 겹치는 느낌이 들어 더욱 예쁘답니다. 세 번째 면도 살짝 겹치게 놓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면으로도 살짝 겹치게 신경을 써서 놓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불리온 노즈 스티치가 나옵니다. 다음은 사각형으로 살짝 겹치게 그려주세요. 살짝 겹치게, 살짝 겹치게, 살짝 겹치게,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게 겹치게, 이렇게 하면 계속 살짝 살짝 서로 겹치면서 어슷어슷해요. 그러면 장미잎이 겹쳐지는 느낌이 살아서 더욱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이 감아야 될것 같아요. 간격이 두 번째 원이라서 간격이 넓어졌어요. 10번 감았어요. 많이 감을수록 빼기가 어렵거든요. 바늘이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게끔 느슨하게, 너무 느슨하지 않고, 너무 팽팽하게 감으면 바늘이 안 빠져요. 감아준 실이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 감아주고요. 두 번째 사각형도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겹칩니다.
네 번째 사각형은 여기는 안으로 겹치게, 이쪽은 밖으로 겹치게, 이렇게 서로 어슷하게 겹쳐졌어요. 다음 원은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오각형으로 해도 됩니다. 한 겹이 더 도와지니 더욱 장미 같아지죠. 불리언 스티치를 놓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놓을 때 최대한 장미처럼 자연스러운 꽃잎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짧게 겹겹잎을 만들어주어도 겹장미처럼 보여서 예쁘답니다. 자수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주면서 불리온 노즈 스티치를 놓아주면 됩니다. 다음 원을 놓을 때 이 겹쳐지는 쪽을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겹친 부분을 동그랗게 장미를 짧게 겹치면서 돌려주었어요. 이렇게 다섯 오각형으로 다섯 개만 해도 되고 저처럼 짧게 짧게 해서 마지막 잎을 겹겹 장미로 표현을 해주어도 됩니다. 다음에는 프렌치 노트를 하지 않고 짧은 불륜 노즈 두 개를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삼각형으로 먼저 첫 원을 감싸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직선으로 삼각형을 안 감싸고 동그랗게 원형으로 삼각형을 감싸줄게요. 시작은 불륜 노즈를 세 개를 겹치면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원형으로 겹쳐야 하기 때문에 한 땀 뜬 간격보다 조금 더 많이 감았어요. 그래야 원형으로 감았을 때 직선이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감싸줄 수 있거든요. 여기도 겹치고요. 여기 세 번째도 겹치고 이쪽은 안으로 겹치게 이번에는 많이 감아줄게요. 그러면 세 개가 원형으로 둥글둥글둥글 감겼죠? 다음 원형 부분도 이렇게 겹치는 걸 조금 더 겹치가면서 한 땀보다 더 많이 감아서 자연스러운 장미를 만들어 줄게요.
네 번째 줄도 이렇게 많이 겹치게끔 놓았고요. 다섯 번째도 간격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많이 겹치게끔 놓으면 큰 장미가 나와요. 마지막 다 돌려줬고요. 바늘 귀로 감은 거를 자리를 잡아주세요. 바늘 끝으로 하면 뾰족해서 실이 튀거든요. 그래서 바늘 귀로 이렇게 돌돌돌 감긴 부분을 한 번씩 잡아주면 장미가 자리를 잡아가요. 사람 손으로 술을 놓는 거라 같은 방법으로 술을 놓아도 항상 다른 장미가 나온답니다. 똑같이 세 원을 그려서 만들어 주었지만 이번에 더 많이 감고 원형으로 감은 게 더 큰 장미가 나왔고요. 더 예쁘게 나왔어요. 직선으로 불려온 스티치를 놓아서 장미를 놓지 말고 간격보다 더 많이 감아서 원형으로 불륜 스티치를 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장미가 나온답니다. 불륜 노즈 스티치라고 합니다. 불륜 노즈 스티치도 불륜 스티치처럼 연습을 많이 하셔야 예쁘게 나와요. 한 번, 두 번 배우고 한두 번, 두 번 장미를 놓으면 한 번에 예쁘게 나오지 않고요. 계속 감는 횟수와 감는 강도와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내가 술을 놓을 때 바늘에 감기는 감는 강도, 횟수,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예쁜 장미가 나오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예쁜 장미 화분을 놓아볼게요. 화분부터 놓아줬고요. 오늘은 베리에이션사 세 칼라로만 놓을 거예요. 보라 장미를 놓을 거고요. 바구니는 밤색 계통으로 놓고요. 잎사귀는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세 가지 칼라로 놓아줄게요. 먼저 밤색으로 밑에 체인 스티치로 놓아줄 거예요. 고리를 만들지 않고 술을 놔야 해서 짧은 땀, 세 땀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위에 나온 건 바짝 잘라줍니다. 또 체인 스티치를 놓고 테두리 먼저 놓아줄게요. 체인 스티치를 다 놓았어요.
바구니 사이사이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세워줍니다. 바구니 밑에 받침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가로로도 한번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세워줄게요. 2단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놓아주세요. 바구니를 다 놓았어요. 디프 스티치를 놓아서 잎사귀를 표현을 해줄게요. 나뭇잎을 다 놓았고요. 불리온 노즈 스티치로 장미를 놓아줄게요. 보라 장미 한 송이 놓았어요. 불리온 노즈 스티치 일곱 송이를 다 놓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천천히 예쁘게 매만지면서 장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랑스 사수 스티치 기법 불리온 노즈 스티치를 배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스티치 강의는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는 섀도우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기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